코시 대금 명소문이 사오고 실리콘을 만드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. 오늘은 2년 16년 수료식 참가해서 여러분께 꿈이 대한 이야기 할 겁니다.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이 누구나 항상 자기 꿈이 있습니다. 저도 여러분처럼 꿈이 있습니다. 그 꿈은 한국에 영주할 겁니다. 한국은 교육도 좋고 신문도 좋아서 자기에 정의합니다. 그러니까 한국 국적을 티끌해서 한국 사람처럼 한국에 살고 싶습니다. 제 꿈은 이루기 위해 우선으로 한국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김포시 외국민주민센터에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. 이 밖에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한국어를 혼자 공부하고 있습니다. 그렇지만 일을 이루기가 마음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. 한국에 사는 동안 저는 힘든 일과 많이 부딪혔습니다. 한국에 처음에 왔을 때 한국 음식이 입이 안 맞아서 바꾸고 있습니다. 그리고 날씨도 우리나라의 날씨와 다릅니다. 한국에는 우기와 건기 두 계절이 있지만 한국에는 봄, 여름, 가을, 겨울 사 계절이 있습니다. 날씨가 달라서 사기에 힘들었습니다. 또 우리 회사는 실리콘을 만드는 회사라서 일이 힘듭니다. 게다가 하루에는 일을 많은 시간을 해야 하고 야간도 많이 해야 해서 공부하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. 진짜 마지막으로 그 친구들하고 선생님이 도와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리고 여기 참석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 모두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